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터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건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포인트만 딱 잡아서 이거 배우고 그럼 그거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흥미진진하겠죠? 오케이, 갑니다.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 the needs, 명사입니다. 자, meet the needs 해보세요. meet the needs. 자, 여러분 안 하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meet the needs. meet the needs.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중요한 건 이거 이해하는 거니까. 재밌죠? 네, 이거 잘 활용하면 진짜 여러분 재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가르칠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차근차근 내가 다 가르칠 거니까 틀려보고 실수를 통해서 전기토의 고사장에서 맞추면 되는 과정. 간단, 심플. 짜증내면 안 돼요. 짜증내지 마.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 아니죠? 걱정하지 마. 책에만 딱 나오는 것만 딱 나오니까 딱 외워서 딱 가라고요. 심플.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전면구 버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서 버리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최선만 다하십시오. 그래도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최선 다했다라고 얘기하면 성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하시고요. 잊지 마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 So far so good.